빠방하이! 세계에는 우리가 몰랐던 독특한 음식 문화들이 많습니다. 음식에 엮인 이색 문화들이 넘쳐나는데요.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세계의 신기한 음식 문화 몰아보기 TOP25 2탄 시작하겠습니다. 식문화하면 빠지지 않는 여행지 홍콩. 대표적인 음식 문화 중 하나는 홍콩식 포장마차인 다이팔동입니다. 길고 좁다란 골목길, 형형색색 천막과 네온사인, 손때탄 기물들은 마치 영화 세트장인 듯 빈티지한 분위기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힙지로 가맥집 느낌이죠. 현지인들에게 다이팔동은 바쁜 아침을 해결하고 퇴근길 한 잔 걸치고 들어가기 딱 좋은 장소이고요. 여행자들에게는 홍콩 현지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포장마차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죽, 완탕면, 딤섬 같은 식사 메뉴는 물론 굴튀김, 오징어튀김, 돼지갈비, 굴전 등 특식들 주문을 하면 협소한 공간에서 주방장이 현란하게 요리를 해줍니다. 디저트도 좋은데요. 밀크티에 곁들이는 홍콩식 토스트는 최고. 버터와 연유를 듬뿍 발라 달콤하면서 고소한 맛이죠. 허가증을 받은 노점을 의미하는 다이파이동, 원래는 공무원 가족복지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들의 생계를 위해 라이센스를 발급, 노점에서 식당 영업을 허가한 게 그 시작입니다. 나중엔 영업허가증 발급을 삶이 궁핍한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 식구가 많다면 쉽게 허가해줬다고. 다이파이동은 얼마인가 홍콩 대중음식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70년대 다이파이동 한 끼 식사 가격, 죽 한 그릇에 20센트, 딤섬 한 접시에 50센트, 1홍콩 달러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도 남았죠. 현재 홍콩에 있는 다이파동 중 가장 유명한 곳은 싱응유엔입니다. 점심시간이면 회사원, 관광객, 노동자 할 것 없이 긴 줄을 늘어서는데요. 대표 메뉴는 토마토국수, 라면, 쌀국수, 마카로니면 중에서 선택한 뒤 취향에 따라 베이컨, 소시지, 달걀을 올립니다. 토마토와 국수의 조화가 의외로 잘 어우러져 한번 맛을 보면 단골이 된다고 하죠. 이렇게 환영받던 다이파이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중음식점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경쟁력에 타격을 받은 건데요. 길고 더운 홍콩의 여름, 위생 문제를 감수하며 굳이 뜨거운 날씨에 밖에서 식사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었고요. 설상가상 홍콩 정부는 더 이상 신규 다이파이동의 영업 허가 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홍콩 전역에 남아있는 다이파이동은 20여 개뿐. 현지에서도 이런 사실에 아쉬워하는 분위기이죠. 더 늦기 전에 다이파이동에 가보고 싶네요. 베트남에서는 식사부터 간식까지 길거리에서 먹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길은 단순히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라 머물고 먹고 마시는 곳, 앉은 자리가 바로 식탁이 되죠. 저렴한 가격에 골라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쌀국수를 비롯해 반세오, 반미 등 식사 메뉴도 많지만요. 길거리 커피를 빼놓을 수 없죠. 현재 진출한 스타벅스의 시장 점유율이 2%대에 불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화로 1,000원이면 맛있는 현지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굳이 5,000원이나 내고 스타벅스를 사 마실 이유가 없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요. 사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입니다. 베트남의 커피가 처음 알려진 건 1857년 프랑스의 식민지던 시대. 커피를 재배하기 딱 좋은 조건을 갖췄던 베트남에 대량 재배 기술이 도입되면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음료가 되었죠. 특히 커피 원두 중 생산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반면 쓴맛이 강하고 카페인 함량이 높은 품종인 로부스타 재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워낙 쓰다 보니 그냥 마시기보다는 연유를 넣어 중화해 먹기 시작했죠. 냉장시설도 없던 시절, 덥고 습한 베트남의 기후에서는 우유가 금세 상해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장기 보관이 용이한 연유가 발달. 베트남 마트에 가면 연유로만 가득 찬 매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유를 듬뿍 넣어 만드는 커피가 길거리 커피의 대명사 카페 소다입니다. 베트남어로 커피, 우유, 얼음이라는 뜻. 차갑게 마시면 카페 소다, 따뜻하게 마시면 카페 소농이 되죠. 강하게 내린 커피와 연유의 단맛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커피인데요. 너무 진해서 한 번에 마시기보단 얼음과 연유를 천천히 녹이면서 마시면 되죠. 여기에 요구르트를 추가하면 요구르트 커피, 달걀 노른자를 추가하면 에그 커피가 된다는, 커피 없이는 못 산다는 베트남 사람들. 주로 길거리에 앉아 커피를 즐깁니다. 오토바이의 경적을 BGM 삼아 따닥따닥 붙어앉아 사람들과 등을 대고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인데요. 눈에 띄는 건 목욕탕 의자. 가볍고 크기가 작아 배열하기 쉽고 착착 포개놓기도 좋아 거리의 노점에서 많이 사용되죠. 단순의 정석 베트남 커피, 목욕탕 의자에 앉아 연유 커피 한잔 하고 싶네요.
요리, 차림법, 식사 예절이 총망라된 프랑스식 식사,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덕식을 차리는 코스 요리를 선호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프랑스의 식문화가 파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푸드트럭이 유행하는 건데요. 미식의 나라로 곧대 높은 프랑스, 미국식 푸드트럭의 성공은 신선한 충격이었죠. 여기엔 프랑스의 악화된 경제사정이 한몫했습니다.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진 파리지행들이 분위기보다는 실속을 챙기기 시작한 거죠. 외식 문화를 이끌던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들은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푸드트럭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유행을 받아들인 건 아닌게요. 푸드트럭은 까다로운 입맛의 프랑스인을 상대로 퀄리티를 끌어올리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넓은 목장에서 방목해서 키운 소, 신선한 채소와 향이 뛰어난 야생버섯 등 대부분 자국 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죠. 게다가 오늘의 요리, 스페셜 요리, 채식 메뉴 등 맞춤 메뉴까지 제공. 고급 레스토랑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만큼 진화했습니다. 미식가들도 파리 최고의 푸드트럭이라는 가이드 책자를 낼 정도라고. 이 푸드트럭의 붐을 일으킨 장본인은 크리스틴 프리데릭입니다. 파리의 유명 요리학교 페랑드를 졸업한 뒤 2011년 11월 프랑스 최초의 푸드트럭을 열었는데요. 공장식 햄버거가 아닌 전통 홈메이드 방식의 건강한 수제버거를 선보였습니다. 블루치즈와 노릇노릇하게 익힌 양파, 와인소스로 맛을 낸 구매버거는 프랑스인들의 깐깐한 입맛을 저격. 트럭이 머무는 곳마다 100명 이상 줄을 설 만큼 대박이 났죠. 프랑스에서는 미슐랭 3스타 요리사가 푸드트럭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30곳밖에 없다는 별 3개 식당을 소유한 요리사 알렉상드르 바지아. 인기 메뉴는 캐비어를 올린 훈제 가지와 유기농 우유를 먹여 키운 송아지 고기로 만든 샌드위치입니다. 요리 하나당 10에서 21유로 사이로 가성비까지 챙겼죠. 이렇듯 프랑스에서 푸드트럭은 파리거리의 상징이 됐는데요. 유행이 아닌 프랑스 미식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이죠. 역시 음식의 진심인 프랑스답네요. 사람들이 맛있을 거라고 환상을 갖는 일본 길거리 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링과메. 사과 사탕이죠. 사과에 통째로 설탕물을 입혀 코팅한 디저트인데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축제 장면이 나올 때 반드시 등장하는 클리셰 중 하나. 유카타 차림으로 링과메를 먹는 등장인물들. 실제로 일본식 축제인 마츠리에는 항상 링과메를 파는 노점들이 즐비한데요. 우리나라 뻔데기 솜사탕처럼 한 손에 링과메를 들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죠. 링과메. 일본 음식 같지만요. 사실은 미국에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캔디 애플이라 부르는데요. 20세기 중반 1948년 뉴욕의 제과점 상인 윌리엄 콜브가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녹은 캔디 시럽에 사과를 담가 판매한 게 시초인데요. 이 새로운 사탕,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금세 미국 전역으로 퍼져 할로윈데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 흔하게 볼 수 있게 됐죠. 다만 일본의 링과메와 비교하면 엄청 화려합니다. 초콜릿이나 카라멜을 녹여 코팅한 뒤 겉면에 알록달록 스프링클까지 뿌리 동양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닥 인기가 없는데요. 이거 비주얼이랑은 다르게 엄청 맛없거든요. 일단 사과를 통째로 꽂아놔서 먹기 너무 불편하고요. 무엇보다 딱딱합니다. 단단한 부분을 잘못 깨물면 이가 나가는 수가 있죠. 맛있는 링과메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만큼 맛도 복불복인데요. 잘못 걸리면 퍼석퍼석한 사과에 시럽 코팅이 따로 논다고 하죠. 오래된 사과 재고 처리하는 거다 라는 말까지. 그래도 맛집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축제 노점과 링과메 전문점은 차원이 다른데요. 먹기 쉽게 한입 크기로 잘라주는 센스는 기본. 한입 베어물면 파사삭 깨지는 코팅과 사과의 사각사각한 식감, 매콤 달콤하죠. 포인트는 시럽을 가능한 얇게 마무리하는 거라고. 맛도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플레인 맛부터 쌉싸름한 말차, 시나몬 슈가, 코코아, 요구르트, 인절미까지. 링과메 탕후루보다 나을지 궁금하네요. CNN이 꼽은 우리나라 대표 길거리 음식 김밥과 떡볶이. 한국인들에게 위안을 주는 음식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반대로 괴식 1위도 있습니다. 순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요. 생김새나 재료 때문에 진입장벽이 있는데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소한 조합의 음식들이 많죠.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스페인. 스페인식 샌드위치는 보카디오입니다. 간단한 한 끼로 좋은데요. 여기 독특한 비주얼에 보카디오가 있습니다. 보카디오 대 깔라마레스. 오징어 튀김 샌드위치. 갓 튀긴 쫄깃쫄깃한 오징어 튀김이 한가득 들어있는데요. 바게트에 별다른 소스 없이 끼워 넣었을 뿐. 그런데 맥주랑 엄청 잘 어울리죠. 튀김은 꽤 짭짤한 편. 바게트 빵과 함께 먹으면 간이 딱 맞는다고. 기호에 따라 마요네즈나 레몬을 뿌려 먹어도 좋은데요. 워낙 대중적인 음식이라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안 파는 곳이 없다고 하네요. 다음은 베트남. 보양식으로 우리나라 삼계탕과 비슷한 오골계탕이 있습니다. 다만 조리법이 조금 특이한데요. 다 마신 맥주캔에 오골계를 넣고 쪄먹기. 캔 속에 오골계라니. 이유는 충격
충격적입니다. 죽은 오골계는 맛과 영양이 떨어진다고 믿어 캔 안에 가둬 저절로 죽게 만드는 방식. 베트남의 시장 간식 중엔 오리알도 있습니다. 발롯이라고 부르는데요. 부화 직전에 오리알을 삶은 것. 오리알 상자에 쓰여진 숫자의 의미는 알을 낳은 날짜를 의미하죠. 3주 정도 된 알은 까보면 오리의 형태가 고스란히 보인다고. 신기하게도 맛은 삶은 달걀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미국 길거리 음식 특징, 웬만하면 다 튀깁니다. 오레오 튀김, 초코바 튀김 등 별의별 튀김이 다 있는데요. 그래도 얘네는 진입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놀라운 건 버터 튀김. 나무막대에 끼운 버터에 반죽을 입혀 튀겨내는데요. 한입 베어물면 주르륵 흘러내리는 녹은 버터. 안 그래도 지방 덩어리인 버터를 기름에 튀긴다니 충격이지만요. 은근 인기가 많아서 흔한 놀이공원 간식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콜라 튀김도 있습니다. 콜라 원액 반죽을 튀겨 휘핑크림이나 아이스크림을 얹어 먹기. 한 컵에 무려 830칼로리라는데요. 콜라 양 도넛 맛이라고. 콜라 외에도 체리에이드 튀김, 레모네이드 튀김도 있습니다. 톡 쏘는 게 계속 손이 간다고 하죠. 이외에도 어마어마한 칼로리를 자랑하는 튀김들이 많은데요. 에그 앤 치즈 튀김, 피자 튀김, 햄버거 튀김, 치즈케이크 튀김, 시리얼 튀김. 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만인 나라가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군대 급식, 병영식이라 쓰고 짬밥이라 읽습니다. 과연 다른 나라 짬밥은 어떨까요? 먼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 병력도 국방 예산도 우리나라보다 적지만 먹는 것만큼은 아끼지 않습니다. 뷔페식으로 차려지고 양이 부족하면 곧바로 리필. 음식 배달에 직접 조리까지 가능하죠. 취사병은 보통 샐러드 관리 부사관, 고기 담당 부사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자 프라이드를 걸고 음식을 내보낸다고. 홍합, 감자튀김, 살라미, 그리치즈가 나오는 이 식판. 여긴 프랑스입니다. 역시 음식에 목숨 거는 나라답게 병영식 퀄리티도 좋다고 하네요. 빨간 종이가 나오면 입대, 검은 종이를 뽑으면 면제, 제비뽑기로 군대 가는 태국. 급식은 잘 챙겨주는 편입니다. 닭고기와 신선한 야채, 각종 면 요리까지 언제나 푸짐하죠. 필리핀 군대에는 특식이 있습니다. 부들 파이트. 한 대 펼쳐놓고 먹는 필리핀의 전통적인 식사 방식인데요. 야전에서 도구 없이 빠르게 식사하는 훈련에서 유래했다고. 전 세계 국방비 1위인 미국 음식 클래스도 넘사벽입니다. 비주얼부터 훌륭한데요. 뷔페식으로 차려지는 고칼로리 식단, 때마다 바베큐 파티까지 연다고 하죠. 미군이 양질의 군대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 돈도 돈이지만요, 과감하게 민간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외주로 돌리면서 경쟁 납품을 시켜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 거죠.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국방비 지출국인 중국도 군인들의 식단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양을 고려한 푸짐한 식단이 제공되죠. 반대로 열악하기로 유명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군의 소박한 식사, 죽빵, 수프 위주로 나오는데요. 러시아의 전통적인 주식이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빈약해 보이네요. 튀르키예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납비리가 심해서 종종 터지는 식중독 사건. 거의 맨날 나온다는 콩과 칠면조. 특히 가지 요리에 대한 악명이 높다고 하네요. 인도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커리.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과 밥, 그리고 메인은 항상 커리인데요. 변화를 주고 싶어도 난감한 게요, 종교적으로 금기시되는 식품들이 많아서 어렵다고 하네요. 대기업 군의 식당을 연상케 하는 일본 자이대 회식. 번갈한 집밥처럼 보여도요, 실제 질은 엄청 떨어지는 편입니다. 게다가 양도 너무 적죠. 일본 내에서도 빈곤한 식단이라며 비판 여론이 많다고. 짬밥, 아무리 맛있어도 다시 가고 싶진 않네요.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들, 의외로 전쟁에서 유래된 게 많습니다. 19세기 중반 발발한 영국과 중국의 아편전쟁, 결과는 중국의 완패. 승리한 영국은 중국 대도시에서 활개를 칩니다. 하지만 생소한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자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이들을 달래기 위해 쉽게 먹을 만한 요리를 개발해야 했던 중국. 가늘한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썰어 튀긴 뒤 새콤달콤한 소스를 부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당수육입니다. 지금은 중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패전국의 눈물겨운 음식이 다는 환타는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생겨난 브랜드입니다. 연합군으로 참전을 결정한 미국,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 모든 물자를 차단하겠다고 선언하는데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콜라 소비국이었던 독일에겐 정천병력 같은 소식. 부랴부랴 콜라를 대신할 음료수 제조에 돌입합니다. 수많은 연구 끝에 탄생한 오렌지 맛 탄산음료, 판타지에서 이름을 따와 환타라고 지었죠. 환타는 출시와 동시에 300만 병이 팔리면서 인기가 폭발했다는. 조선시대 병사들에게도 비상식량이 있었습니다. 미숫가루, 간편 하고 보존성도 뛰어났는데요. 가족이 전쟁터에 나가면 가정에서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미숫가루였죠. 몽골에는 미스가라라는 이름으로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콩가루를 우유나 물에 타서 일종의 떡처럼 뭉쳐먹었다는. 물론 몽골인들에겐 미스가라 이전에 분유가 있었는데요. 현대엔 아기들을 위한 식품이지만 분유의 본래 목적은 군용식품. 1인당 분유 4.5kg씩 가지고 원정을 나갔던 몽골의 기마부대. 말 위에서 20일은 거뜬히 버틸 수 있었다고. 프랑스어로 초승달을 의미하는 겉바속촉 크루아상. 프랑스의 대표적인 빵.
식당 같지만 오스트리아에서 생겨났다는 게 학교의 점심입니다. 17세기 말 오스트리아 빈을 공격한 오스만 제국 비네한 제빵사는 밀가루를 가지러 창고에 가는데요. 우연히 오스만 군의 작전 내용을 듣게 됩니다. 제빵사는 바로 군에 알리고 오스트리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큰 공을 세우죠. 이 공로로 영문과 훈장을 수여받은 제빵사 기념으로 오스만의 반달기를 본뜬 초승달 모양 빵을 만들었는데요. 얼마 안가 오스트리아에서 흔히 먹는 빵으로 정착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린 나이에 프랑스에 온 마리 앙투아네트가 고향인 오스트리아의 빵을 즐겨 먹으면서 전파된 거라고. 지금도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크루아상이 곧 이슬람의 패배를 상징하기 때문에 크루아상 먹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익숙한 음식들이 군대 음식에서 시작했다니 충격이네요. 병영식. 소야처럼 분명 맛있게 먹었던 반찬들이 있긴 했지만요. 기본은 맛없는 게 국룰. 그 중에서도 전역자들이 뽑은 최악의 짬밥들이 있습니다. 먼저 된장국. 우리가 알던 보글보글 된장국 아닙니다. 된장향이 첨가된 묽은국. 된장으로 뭘 해야 이런 맛을 낼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한 음식이죠. 국으로 유명했다는 조기튀김. 제대로 해동을 안 하고 튀겨서 뒤틀린 생선. 살점도 얼마 없어서 어딜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다시는 또 쓸데없이 많죠. 식은 거 받으면 젓가락이 아예 안 들어갔다는. 군대에서는 카레 맛이 없습니다. 카레를 원래 좋아했던 사람도 군복무 이후 안 먹는 경우가 많죠. 즉석에서 조리한 게 아니라 대형 통조림을 따서 조리했기 때문인데요. 통조림 특유의 향, 건더기는 숙성되어 흐물흐물했다는. 다행인 건 2020년 들어 깡통이 퇴출되고 레토르트 팩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최악의 군대 부식 함대장도 있습니다. 한 달 걸러 보급되던 군용 쌀국수. 뭐 국물 맛은 나쁘지 않지만요. 면발에 엄청 질겨서 고무줄 스타일. 미지근한 물이라면 한 10분 담가놔도 그대로이고요. 최소 5분 이상 끓여 먹어야 했죠. 그래서일까요? 어떻게든 맛있게 먹기 위한 레시피들이 탄생하는데 쌀국수 국물을 버리고 맛다시에 비벼 비빔면으로 먹기, 물 대신 우유 한 팩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사르보나라로 먹기,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먹으면 나름 괜찮았는데요. 정말 용서 안 되는 건 해물 비빔소스입니다. 밥에 비벼 먹는 매콤한 소스로 육고기와 해물 두 종류인데요. 그나마 육고기는 간혹 먹는 사람 있었지만요. 10명 중 9은 극혐했다는 해물 비빔소스. 고추장 소스에 해산물을 버무렸지만 미처 잡지 못한 비린내, 식감도 질척거렸고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맛이죠. 나쁜 여론이 반영된 걸까요? 2019년 이후 정식으로 퇴출됐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버디언입니다. 양파 음료수. 2001년부터 군장병 후식용으로 납품됐는데요. 양파 추출액이 85%나 들어있습니다. 첫맛은 바카스 맛, 끝맛은 양파 맛. 건강한 대한민국 군인을 만들자는 취지였지만요. 벌칙으로 몰아마시거나 후임 간물대에 던져놓곤 했다는 후기들만 가득하다는. 사실 맛보다는 양파의 내수 소비를 위해 개발됐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그때 추억 덕분일까요? 속이 살짝 안 좋아지는 느낌이네요. 전장에서 간편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전투식량. 나라별 식문화에 따라 전투식량도 천차만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전투식량의 특징은 밥이 주식이라는 점. 볶음밥, 비빔밥, 잡채밥, 인스턴트국, 부식으로 김치, 소시지, 건빵이 제공되는데요. 너무 맛없다는 후기들, 식량을 아껴야 할 전투 상황, 조금씩 먹도록 일부러 맛없게 만든다는 설까지 돌았죠. 물론 루머입니다. 미군의 현용 전투식량 MRE, 파스타, 케이크, 스프, 시리얼 등 총 24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용 메뉴도 따로 있고요. 매년 인기 없는 메뉴를 빼고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는 등 선택의 폭은 넓지만요. 이거 심하게 맛이 없습니다. 미군이 MRE에 붙여준 별명들. Meals rejected by everyone. 모두가 거부한 식량. Munitions resembling edibles. 먹을 것을 닮은 탄약. Meals ready by English. 영국인들이 준비한 식량까지. 사실 MRE의 진짜 맛은 주식이 아닌 부식 팩에 있습니다. M&M, 스키틀즈, 초콜릿, 에너지바, 각종 가루 주스와 코코아. 랜덤으로 들어있어 까먹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간식만 꺼내 먹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RCIR은 프랑스의 전투식량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전투식량 탑3 안에 항상 들어가는데요. 메인디시는 돼지고기, 연어, 파인애플 볶음밥, 더위고기를 넣은 스튜. 디저트는 케이크, 바닐라 쌀푸딩, 과일두과가 있죠. 여기에 비노젤이라는 휴대용 포도주 젤리까지. 프랑스군과 함께 훈련할 때면 전투식량을 바꿔먹으려는 미군들. RCIR 한 개당 MRE 5개, 무려 1:5의 교환비를 자랑한다고. 맛에선 이탈리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파스타, 콩스프, 곱창파스타, 소시지. 입맛을 돋우기 위한 식전주도 추가. 가끔 프랑스보다 낫다는 평도 있죠. 러시아의 전투식량은 주식인 카샤 통조림, 쇠고기 스튜, 다진 고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이라면 우주식량으로도 쓰인다는 거. 그러나 도저히 못 먹겠다는 우주비행사들의 항의. 새로운 우주식을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이건 태국 전투식량입니다. 주식으로는 쌀밥, 치킨카레, 부식으로는 말린 파인애플, 피쉬소스가 들어있는데요. 현지 특유의 향신료가 첨가되어 호불호는 갈린다고 하네요. 힌두교의 교리에 맞춰 소고기는 쓰지 않는 인도군의 전투식량.
식량, 비리얀이나 차파티에 닭고기 커리, 양고기 커리, 콩 커리, 야채 커리 등 각종 커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워낙 더워서 과열할 필요 없이 그냥 먹으면 됩니다. 다 비슷비슷할 줄 알았는데 식문화마다 다르다니 신기하네요. 군대 내 매점 PX 말년되면 죽기보다 먹기 싫다는 짬밥. 병장들은 PX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가 많죠. 군필자들이 꼽는 기억에 남는 PX 음식 뭐가 있을까요? 먼저 라면. 간짬뽕을 빼놓고는 군대 라면을 논할 수 없죠. 지난 2007년에 출시된 간짬뽕, 군대에서만 연간 30억 원씩 판매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군대 라면 1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정말 간짬뽕 미만 잡이었습니다. 간짬뽕에 참치캔을 비빈 간참치, 간짬뽕과 공화춘 짜장을 섞은 공간라면, 간짬뽕과 치즈볶기를 섞은 간치. 고급스럽게 먹고 싶다면 간짬뽕, 공화춘, 참치캔, 스팸의 초와 강공, 참스까지 온갖 조합이 다 있었다는 간짬뽕과 쌍벽을 이루던 사천 짜파게티, 달달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콕콕콕 스파게티, 어디에 섞어도 맛있는 공화춘 등 많은데요. 이때 라면과 꼭 곁들여 먹었던 빅팜, 참치캔과 함께 베리에이션용 쾌적의 제품입니다. 짭조름한 게 어디든 어울려서 참치캔 뚜껑으로 써는 게 낭만이었다는. 그래도 PX하면 떠오르는 건 역시 냉동 아닐까요? 사회에서는 팔지 않는 제품들이 꽤 많은데 치킨이 생각난다. 군인들은 PX로 달려가 슈넬 치킨을 사 먹습니다. 바삭한 튀김옷과 매콤 짭짤한 맛, 순살이라 한 입에 쏙쏙 넣어 먹었죠. 크림우동도 핫템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려 소스와 면을 비벼주면 즉석에서 까르보나라 완성. 쫄깃한 우동사리와 고소한 크림소스, 치즈도 들어있어서 품격있는 맛이었죠. 마지막은 냉동만두입니다. 군대에서 만두를 다시 배운다는 군인들, 어떤 메뉴와 먹어도 환상의 조합을 자랑합니다. 불닭만두, 짬뽕만두 등 종류는 많았지만요, 역시 근본은 고향만두, 간짬뽕과 공화춘을 섞은 공간라면에 냉동으로 슈넬치킨, 만두 하나씩 때려주면 사제 음식 못지않았다는. 괜히 추억 돋네요. 미식의 나라 태국, 똠양꿍 맛 빼빼로, 돼지 껍데기 튀김 등 신기한 과자가 많지만요. 태국 현지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과자는 따로 있습니다. 김과자. 편의점에 김과자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김부각 스타일로 우리가 흔히 먹는 김보다는 딱딱한 느낌, 씹으면 바삭바삭 부서지는 식감이죠. 오리지널, 스파이시, 똠양꿍, 시푸드, 고추냉이 등 맛도 다양한데요. 짭조름한 게 입이 심심할 때 간식으로 좋고 맥주 안주로도 최고라는. 태국에서 김과자 유행이 시작된 건 2004년쯤입니다. 태국 식품회사 타오케노이에서 처음 출시한 이후 화교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돌던 게 태국인들에게까지 확산되며 전국민적인 인기 간식이 된 건데요. 대기업들도 뛰어들면서 수많은 김과자 브랜드들이 생겨났죠. 사실 김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익숙하지만 외국에서는 생소한 식재료였습니다. 영어로 seaweed, 바다에서 나는 잡초라는 뜻.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블랙페이퍼라고 부르며 일종의 혐오식품처럼 여겼을 정도인데요. 열량이 낮고 비타민 A와 단백질, 칼슘이 풍부한 김, 지금은 웰빙 건강 스낵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태국 김과자는 외국인들이 김을 반찬이 아니라 간식으로 즐겨 먹는다는 점에 착안. 한 장씩 롤 형태로 돌돌 말아 포장해 거부감을 덜고 편의성을 높였고요. 태국 가면 꼭 사야 할 기념품으로 등극한 거죠. 그런데 태국 김과자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김을 양식하려면 수온과 조도 등 기후 조건이 중요한데요. 열대 몬순 기후인 태국에서는 김이 단 한 장도 나지 않는다는 사실. 대신 전량 수입해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김을 생산해 수출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뿐. 그중 태국의 김 수입량 대부분은 한국산인데요. 중국산은 두께가 두꺼워 과자로 만들었을 때 식감이 좋지 않고요. 일본산은 품질은 좋지만 자국 소비가 많아 공급 물량이 적고 가격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되죠. 반면 우리나라 김은 청정 해양 지역인데다가 중량과 가격 모두 우수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마른 김의 절반이 태국으로 팔려나가는데요. 김을 수입한 후 과자 형태로 가공해 세계 30여 국에 수출하는 태국 김과자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글로벌 김과자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태국 김과자, 알고 보니 전부 우리나라 김이었다니 신기하네요. 미국인들 과자 참 많이 먹습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과자 봉지 크기는 일명 파티 사이즈로 빅 사이즈가 대부분. 아이들만 먹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즐겨 먹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 중 약 90%가 매일 과자를 먹는다고 하죠. 퇴근 후 감자칩 봉지 뜯어 넷플 보는 게 국룰. 미국은 긴 세월 동안 쿠키, 스낵, 감자칩, 비스킷, 초콜릿 등 다양한 종류의 과자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그만큼 역사 깊은 과자들도 많은데요. 1912년부터 생산된 오레오 쿠키, 1934년 출시된 리치 크래커,
1941년 등장한 M&M's 그리고 원조 초코파이도 있습니다. 1970년 출시된 문파이, 달처럼 큰 비스킷이라는 의미. 비스킷에 단 걸 얹어 먹는 미국인들의 습관을 캐치해 아예 초콜릿과 마시멜로를 입혀버린 거죠. 문파이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일종의 간편식이기도 했습니다. 경제 대공황 시절 현장에서 나눠준 문파이를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 가족들에게 주기도 했다고. 이렇듯 1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미국인들의 과자 먹는 식습관. 안 그래도 과자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최근 들어 과자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체 과자 매출은 240조 원,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죠.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약 50%가 하루에 3봉지 이상의 과자를 섭취한다고. 코로나 이후 실내 활동이 늘어난 탓도 큰데요. 비교적 과자를 멀리하던 부모 세대와 달리 요즘 젊은 세대는 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없고요. 제대로 식사하는 대신 과자로 끼니를 떼어버리기도 합니다. 미국인들이 과자 중독에 빠진 이유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과자값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과자의 원료인 밀가루, 옥수수, 콩 등 원재료를 직접 생산하고요. 정부 차원에서 농가에 보조금까지 지원합니다. 생산비가 더욱 절감돼 가격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는 타고난 미국인들의 입맛 덕분입니다. 우리의 주식은 쌀, 밥대와 과자배가 따로인 게 기본이지만요. 미국은 아닙니다. 그들의 주식은 빵, 면과 같은 밀가루. 과자 역시 밀가루라 별 거부감이 없고요. 평소에도 시리얼이나 팬케이크 같은 단짠단짠 식사를 즐기는 편. 따지고 보면 과자와 별 다를 것도 없다는. 마지막으로 미국인들은 과자를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즐깁니다.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자극적인 스낵류를 씹으면서 푸는 건데요. 그래서 매운 음식은 싫어해도 매운 과자는 또 환장한다고 하네요. 과자를 밥 대신 먹는다니 따라했다간 등짝 스매싱 각이겠네요. 우리나라 과자의 인기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자국 제품보다 더 사랑받는 국민과자 반열에 오르기도 하는데요. 외국에서 더 핫하다는 K과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아이스크림 메로나, 의외로 브라질에서도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통합니다. 2002년 브라질에 처음 진출한 후 단번에 현지인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은 건데요. 초콜릿 맛 위주였던 남미의 아이스크림 시장. 과일 맛이 있다 해도 대부분 과일 주스를 그대로 얼린 것뿐. 부드러운 우유와 달콤한 과일 향의 메로나는 이색적인 맛으로 다가왔죠. 멜론 맛 외에도 복숭아 맛, 코코넛 맛, 망고 맛, 딸기 맛, 바나나 맛 등 다양한 맛을 선보였는데요. 메로나가 브라질 디저트 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내용을 현지 국영 TV에서 다룰 정도였죠. 우리나라에서는 평범한 아이스크림이지만 브라질에서는 고가의 아이스크림으로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디저트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스파우트껌을 기억하시나요? 1970년대 출시된 안에 시럽이 들어있는 센터 리퀴드 타입의 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이후 단종되었 지만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지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977년 중동 껌 시장에 첫 진출한 이래 현재까지 70% 이상의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해외, 그것도 중동에서 50년 가까이 사랑받는 제품은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스파우트는 껌이 낯설었던 중동에 달콤한 껌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씹는 순간 과일 시럽이 터져나와서 사막 기후로 입이 건조한 현지인들의 취향을 저격. 가장 인기 있는 맛은 중동인들이 좋아하는 향인 시나몬 맛이라고 하네요. 꼬북칩도 세계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내겹 과자의 바삭바삭한 식감이 전 세계에서 통했다는 평. 미국,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중국 등 16개 국가에서 판매 중인데요. 글로벌 누적 매출액이 4천억 원을 넘어선 지 올해로 1초에 2개씩 팔린 셈이라고 하죠. 미국 최대 창고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에도 입점해 있는데요. 한 미국 유명 음식 매체는 2024년 코스트코에서 사야 할 최고의 식품 중 하나로 꼬북칩 초코 추러스 맛을 꼽은 바 있죠. 인류가 가장 좋아하는 세 가지 맛, 설탕, 초코 초콜릿, 계피가 하나로 결합됐다며 극찬했다고 하네요. 외국에서도 잘 나가는 우리나라 과자, 세상 뿌듯하네요. 우리나라 국민과자면 떠오르는 것, 새우깡, 초코파이. 이번 순위에서는 나라별 국민과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깊은 풍미의 고소한 통밀비스켓 다이제, 다들 아시죠? 원조는 따로 있습니다. 영국의 다이제 스티블. 사실 다이제는 영국과 기술 제휴 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다이제 스티브로 출시된 과자인데요. 1997년 계약 만료와 동시에 다이제로 이름만 바꾼 겁니다. 소화제라는 의미의 다이제 스티블. 1839년 두 명의 의사가 소화를 돕기 위한 식품으로 개발한 과자입니다. 소화성 메가 추출물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밀가루를 함유, 변비에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밀크티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해 오늘날까지 영국인들의 필수템이 됐다고 하네요. 팝타르트, 미국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과제입니다. 두 장의 페이스트리 사이에 달콤한 필링이 들어있는 게 특징. 그런데 팝타르트를 맛본 우리나라 사람들 호불호가 엄청 갈립니다. 밀가루 풋내에 눅눅한 식감, 딱딱하게 굳은 설탕 덩어리까지 너무 불량식품 같다는 건데요. 뭐에는 넣어 이거 구워먹는 겁니다.
합니다. 물론 생으로 먹어도 문제는 없지만요. 토스터에 구우면 부드러운 빵으로 변하면서 특유의 밀가루 맛이 사라지고요. 바삭한 듯 쫀득한 게 맛있어진다고 하죠. 달달하고 누구나 만들어 먹기 쉬워서 미국 어린이들의 국민 아침 메뉴로 등극한 켈로그의 팝타르트. 여기에는 숨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경쟁사인 포스트의 제품이었다는 것. 차가운 우유에 말아먹는 시리얼 대신 따뜻하게 데워먹을 간편식을 고안해낸 포스트. 이 아이디어에 눈독들이던 켈로그가 선수를 쳐버린 거죠. 6개월 만에 자체 상품을 개발. 앤디 워홀의 팝아트에서 영감을 받아 팝타르트라고 이름을 붙여버렸다고 하네요. 일본의 국민 술안주 카키노탄에는 쌀과자인 센베이의 일종입니다. 김의 씨앗이라는 뜻.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1924년 일본의 한 쌀과자 공장 회사 대표가 실수로 센베이 금형을 밟아 구부러진 사건이 있었지만 그대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합니다. 이 과자 의외로 일본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고유의 쌀과자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고소한 쌀과 간장 양념의 살짝 매콤한 맛. 맥주 한 캔에 카키티 작은 봉지로 간단하게 혼술하는 게 흔한 풍경이 되었다고 하네요. 중국의 국민 간식은 라티아오입니다. 밀가루에 매운 양념을 더해 만든 일종의 마라맛 쫀득이. 저렴한 가격에 중독성 강한 맛으로 빠르게 인기를 끌었고요. 해외에서도 핫한 간식이 됩니다. 다만 불량식품 이미지가 있긴 한데요. 자극적이면서 너무 기름진 맛, 냄새가 너무 심해서 라티아오를 먹고 나선 환기가 필수라고 하네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세계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신기한 과자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 사진. 이색적인 맛으로 화제가 된 솜사탕입니다. 연한 초록빛. 보통의 솜사탕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맛을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풍기는 오이 피클 향. 누가 사 먹을까 싶은데 다른 피클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핫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매운맛 스니커즈입니다. 새빨간 포장지와 다르게 막상 뜯어보면 땅콩과 캐러멜이 들어있는 평범한 초코비. 안심은 금물입니다. 맛을 보면 알싸한 고추 맛이 확 올라오거든요. 다행히도 중국 한정판이었다고 하네요. 특유의 쫄깃쫄깃한 식감에 돼지 껍데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은은한 불에 구워 먹는 게 일반적이지만요. 스페인과 멕시코,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한번 삶아낸 돼지 껍데기를 높은 온도의 기름에 튀겨서 과자로 먹습니다.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 케첩, 머스터드 소스에 찍어 먹거나 라임과 고춧가루를 뿌려 먹어도 조합이 좋다고 하는데요. 요리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라고 하네요. 쿠키 도우를 아시나요? 오븐에 넣기 전 쿠키 생 반죽입니다. 굽기 전에 맛이 괜찮은지 콕 찍어 맛을 보는데요. 설탕과 크림이 서걱거리는 식감. 이 오묘한 맛이 좋았던 걸까요? 아예 쿠키 도우를 숟가락으로 퍼먹기 시작한 사람들. 제품으로 출시돼버립니다. 꾸덕꾸덕한 쿠키 반죽 그대로의 달달한 맛이 매력이라는데요. 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달걀을 넣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본에는 규동맛 프링글스도 있습니다. 짭짤한 양념고기에 묘하게 퍼지는 생강향. 진짜 규동맛을 그럴싸하게 재현했다고. 교자맛 과자는 맛도 모양도 만두 그대로입니다. 포장을 뜯으면 바싹 부어진 교자만두 4알이 들어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정도인데요. 육즙만 없을 뿐 만두의 기름향이 은은하게 풍겨서 안주로도 괜찮다고 하네요. 소곱창 볶음맛 과자도 있습니다. 단짠단짠한 된장맛, 안에 든 곱까지 그대로 재현했죠. 마지막은 일본 변기사탕입니다. 변기 모양 장난감을 조립한 뒤 물탱크에 가루사탕을 넣고 물을 섞으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달콤한 액체가 생성되는데요. 변기 속에 빨대를 꽂아 빨아먹으면 되죠. 가루사탕은 흰색과 노란색 중 선택 가능하고요. 계속 리필해 먹을 수 있도록 변기를 청소할 수 있는 초소형 세제와 청소 도구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변기사탕이라니 수요 없는 공급이네요.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크리스마스.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에 캐롤도 흘러나오고요. 연인, 가족, 친구들과 모여 버거를 먹는 등 분위기를 내는 날입니다. 그러나 중국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이 아니란 사실. 직장인들은 크리스마스에도 출근을 하고요. 학생이라면 시험기간이 걸릴 때도 있다는. 이건 중국 정부가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국.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국의 체제를 흔들만한 미신이나 종교는 경계의 대상. 중국인 90% 이상이 종교가 없는 이유이죠. 특히 서양의 종교적 기념일인 크리스마스는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편. 대신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려 노력합니다.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보다 12월 26일을 더욱 강조하기. 바로 중국의 국부 마오쩌둥의 탄신일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12월 26일이 되면 마오쩌둥 기념관을 방문하려는 인파로 베이징 천안문 광장 앞이 인산인해가 된다고 하네요. 종종 강력한 크리스마스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감도는데요.
종교활동과 공연은 물론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거나 파는 행위, 백화점의 성탄 기념 세일 모두 단속 대상이라는, 신기한 건 단속 대상에 사과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응? 사과가 왜요? 중국엔 특별한 크리스마스 문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과를 주고받기. 중국 고유의 풍습은 아니고 개혁개방 이후에 생긴 문화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는 중국어로 핑안예, 평안한 밤을 기원한다는 뜻. 여기서 사과는 중국어로 핑궈입니다. 핑안과 핑궈,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핑안예에 사과 핑궈를 선물하기 시작한 거죠. 사과에 대한 속설도 한몫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에 사과를 길게 깎으면서 거울을 보면 자신의 미래 반려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중국 마트에 가보면 예쁘게 포장된 사과가 넘쳐나는데요. 사과 겉면엔 금색 글씨로 각종 덕담이 쓰여있죠. 고가의 사과 선물 세트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예술 도안 사과라는 이름의 이 선물 세트, 보통 사과보다 크기가 서너 배에 각각 용, 호랑이, 매를 조각해 새겨 넣었다는, 이건 무려 700만원. 이럴 거면 사과 마크가 새겨진 아이폰을 사주겠다며 엄청난 논란이 되었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에 사과를 선물한다니 처음 보는 풍경이라 신기하네요. 크리스마스의 나라, 산타의 고향 핀란드. 해마다 로바니에니 산타 마을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편지가 수십만 통씩 도착한다고 합니다. 편지 봉투에 산타클로스 핀란드라고만 써도 오케이. 굴뚝을 타고 몰래 들어와 선물을 두고 간다는 산타 할아버지. 핀란드의 산타클로스는 다릅니다. 방문을 노크하고 이 집에 착한 아이가 있는지 물어본 뒤 직접 선물을 주고 돌아간다고. 크리스마스는 핀란드어로 요울루, 메리 크리스마스는 휘바 요울루아인데요. 핀란드 사람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척 중요한 명절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죠. 1년을 손꼽아 기다려온 만찬을 먹을 수 있거든요.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디저트 등 코스별로 세심하게 준비하는데요. 부동의 메인 요리는 오븐에 통째로 구워낸 커다란 햄, 당근, 고구마, 무등을 쪄서 만든 캐서롤, 자두잼을 곁들인 바람개비 모양의 타르트인 요울로 토르투가 있죠. 핀란드 버전 진저브레드는 히파카쿠인데요. 사람, 동물, 별, 꽃 등 다양한 모양으로 쿠키도우를 구워낸 뒤 온 가족이 모여 데코하는 게 크리스마스 전통이죠.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하고 트리에 걸어놓기도 한다고. 음료로는 레드와인에 보드카와 향신료를 넣어 따뜻하게 데운 블랙이를 즐겨 마십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핀란드 크리스마스 음식은 흰 쌀죽 리시프로, 우유, 계피, 설탕을 넣어 끓인 쌀죽에 달달한 건포도 시럽을 곁들이기, 설탕물에 밥 말아먹는 맛이라고. 리시프로에는 재미있는 트릭이 하나 있습니다. 아몬드 하나를 숨기기. 이 한 알의 아몬드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행운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다 먹고 남은 음식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인데요. 산타클로스를 돕는 엘프들을 위해 남겨두는 거라고 하죠. 같이 사는 동물들에게도 선물을 베풉니다. 예로부터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축들에게도 특식을 내준 건데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반려견이나 반려묘에게도 꼭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다고 하네요. 핀란드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크리스마스의 진심인 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별미는 민스파이. 크리스마스부터 12일간 매일 하나씩 먹는 풍습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다면 새해에 행운이 온다는 믿음이 있죠. 민스파이는 산타 할아버지의 최음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선물을 기다리며 벽난로 근처에 민스파이와 쉐리즈 와인 한 잔, 당근을 놔두는 어린이들. 물론 당근은 루돌프 몫이라고. 영국의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식탁에 둘러앉아 크래커를 잡아당기는 모습입니다. 30cm 정도 사탕 모양의 크래커, 작은 장난감, 종이 왕관, 농담이 적힌 쪽지가 들어있고 양쪽 끝에는 화약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같이 사탕 리본을 잡아당겨 크래커를 터뜨리면 파티가 시작됩니다. 쪽지에 적힌 농담을 서로에게 읽어주고 종이 왕관을 쓴 뒤 다 같이 건배를 하죠. 식탁 가운데 자리 잡은 건 통째로 구운 칠면조입니다. 받아온 칠면조가 워낙 커서 냉장고 대신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놓기도 한다는. 백미는 크리스마스 푸딩입니다. 거무스레한 방구형의 찜 케이크로 빅토리아 시대부터 먹어온 전통 음식인데요. 정석은 예수와 12제자를 기리는 의미로 13가지 재료를 넣는 것. 가족마다 재료는 조금씩 다르지만요. 보통 건포도, 말린 살구, 사과 등 과일 종류에 아몬드, 흑설탕, 소기름, 맥주와 브랜디가 들어가죠. 오랜 시간 공들여야 하는 슬로푸드로 장시간 숙성시킬수록 재료가 잘 어우러져 녹진해진다고 하죠. 만드는 날도 따로 정해져 있을 정도. 무려 한 달 전부터 준비한다는, 바로 스톱 선데이, 젓는다는 뜻의 스톱. 크리스마스 한 달 전에 일요일이죠. 이날은 온 가족이 모여 나이가 어린 순서로 푸딩을 줬는데요. 마지막에 서프라이즈 선물로 은화를 넣습니다. 누가 먹을지 모르는 재미가 있긴 하지만 부작용으로 은화가 목에 걸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손 많이 가는 크리스마스 푸딩, 먹기 전 다시 2시간 정도를 쪄내고요. 큰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린 후 데운 브랜디를 한 국자 붓습니다. 불을 붙이면 파란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는, 잘못하면 힘없이 빛이 꺼지기도 하지만 이걸 보며 깔깔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게 영국의 문화죠. 불꽃이 사라지면 푸딩을 잘라서 겉
버터와 생크림을 곁들이는데요. 오랜 시간 공들이는 만큼 연초까지 두고 오래오래 먹는다고 하네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는 매년 BBC에서 방송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연설을 보는 게 루틴이라고. 영국식 크리스마스 역시 특이하네요. 크리스마스에 이런 음식도 먹어 싶은 요리도 많습니다. 먼저 체코의 잉어튀김, 생선이 귀한 체코. 1년에 단 한 번인 크리스마스는 생선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 중에서도 행운의 상징인 잉어를 즐겨 먹는데요. 동전 모양을 닮은 잉어의 둥근 비늘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면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맘때쯤이면 체코의 시장은 요리에 쓸 잉어를 구하는 인파로 가득합니다. 거의 모든 체코인이 크리스마스에 잉어튀김을 먹는데요. 채소와 향신료를 넣고 데쳐낸 고소한 잉어에 으깬 감자와 절인 양배 배추를 곁들여 먹죠. 이탈리아어로 크리스마스 이브는 비질리아 디 마그로, 성당에서 육식을 금하였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육류 대신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식탁에 올리는데요. 카폰마그로는 빵과 빵 사이에 해산물을 채워먹는 요리입니다. 생선, 조개, 새우 등 해산물과 야채를 섞어 피라미드처럼 쌓아올리고요. 흐른 올리브와 엔초비로 장식을 한 뒤 맨 위에는 랍스터를 얹는 고급 요리이죠. 러시아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부를까요? 즈바키키, 발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날은 셀료드카, 호드 슈보이를 즐겨 먹는데요. 줄여서 슈바. 바로 모피를 입은 청어입니다. 청어도 추울 테니 옷을 입혀주자는 것. 소금에 절인 청어와 삶은 감자, 보라색 비트, 주황색 당근, 노란색 달걀, 다양한 빛깔의 재료들을 사워크림과 함께 층층이 쌓아 만들죠. 손이 너무 많이 가서 크리스마스처럼 특별한 날에만 맛볼 수 있다고. 도수가 높은 보드카와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맛은 잘 상상이 안 가네요. 노르웨이에 가면 현지인들이 장난식으로 물어보는 말, 루테피스크 먹어봤니? 이 비주얼 좀 보세요. 일명 생선 젤리. 호불호가 강한 게 우리나라로 치면 홍어와 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금에 절여 자연풍으로 말린 흰살 생선을 며칠 동안 불려서 만든 음식입니다. 말렸다가 부풀었다가 이 과정을 거친 생선은 젤리같이 탱글탱글해지는데요. 고관이와 비슷한 식감에 차갑고 짠맛이라고. 북아메리카 위쪽에 추운 지역인 그린란드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맛닭이라 부르는 음식을 먹습니다. 고래 껍질. 지방층이 붙어있는 고래 표면의 껍질을 썰어먹는 건데요. 보통 수육처럼 삶아서 먹지만 날 것으로 먹기도 한다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크리스마스, 전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음식도 다양하네요. 유럽 문화권에서는 메인디쉬만큼 디저트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를 지닌 디저트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독일의 슈톨렌이 있습니다. 설탕에 조린 과일 껍질과 견과류가 들어있는 큼지막한 빵, 듬뿍 올라간 하얀 슈가 파우더는 마치 아기 예수가 요람에 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더욱 의미가 깊죠. 한 달 내내 먹는 빵으로도 유명합니다. 12월 초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한 조각씩 얇게 잘라 먹으며 크리스마스 오기를 기다리는 설렘 있는 빵이죠. 상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은 너. 수분을 다 날린 과일을 사용해서 보존성이 매우 뛰어나 3개월까지도 거뜬하다고 하죠. 스페인에도 크리스마스와 새해 먹는 특별한 빵이 있습니다. 로스콘 데 레예스, 줄여서 로스콘. 영어로는 왕들의 반지라고 불리는 스페인의 전통 케이크인데요. 사이에 생크림을 바르고 슈가 파우더와 과일로 장식한 대형 도넛 같은 비주얼. 둥근 모양은 왕의 왕관을, 무화과, 모과, 체리 등 설탕에 절인 과일은 왕관의 보석을 나타낸다고 하죠. 먼 옛날부터 겨울의 끝과 봄이 시작하는 시점에 농업의 신을 기리는 의미로 먹었다는 로스콘. 몰래 콩을 하나 숨겨놓는데요. 그 콩을 씹은 사람은 그날 하루 왕처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장난감과 콩을 넣는데요. 장난감에 당첨되면 행운이, 콩에 걸린 사람은 빵값을 쏴야 한다고. 부시드 노엘은 프랑스의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케이크입니다. 나무 장작을 뜻하는 부시. 진짜로 장작 하나를 그대로 테이블에 올려놓은 모습인데요. 전년에 남은 땔감을 모두 태워버려야 사악한 기운이 사라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인들. 그런 의미로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함께 부시드 노엘을 먹으며 가정의 평화를 기원했다고 하죠. 여기에 얽힌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가난한 청년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을 할 수 없자 리본을 묶은 장작을 주며 따뜻한 마음을 전한 것에서 유래됐다고. 호주의 크리스마스는 무더위 속에서 찾아옵니다. 눈썰매가 아닌 서핑보드를 타고 해수욕장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호주 버전 산타들. 한여름 크리스마스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인데요. 음식도 차가운 칠면조고기를 먹는 등 찬 음식을 선호합니다. 디저트도 마찬가지. 머랭을 베이스로 생크림과 키위, 딸기 같은 계절 과일을 얹은 파블로바를 즐겨 먹는데요. 여름에 어울리는 가벼운 케이크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레리나로 칭송받는 안나 파블로바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미 알고 있던 디저트도 있는데 이런 의미가 깃들어 있는 줄은 몰랐네요.
1960년대 지금처럼 어플도 없고 배달이 활성화되지 않던 시절 출출할 땐 포장마차로 달려갔습니다. 그 시절 포장마차 술은 소주와 막걸리가 전부. 주 메뉴는 닭발구이, 간천엽, 북어 양념구이 등이 있었는데요. 가장 인기 있던 술안주 1위가 뭔지 아시나요? 참새구이. 응? 참새요? 네, 참새의 털을 뽑고 손질한 후 참기름을 발라 소금에 뿌려 연탄불에 구운 음식입니다. 쫄깃하면서 고소한 맛, 머리부터 뼈까지 오도독 씹어먹었다고. 짭짤한 게 술안주로 딱이었다고 하는데요. 참새구이와 세트로 나간 건 잔소주입니다. 소주를 물컵으로 한 잔씩 팔았죠. 잔소주와는 조금 다른 깐소주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남기고 간 소주를 잠궈뒀다가 파는 겁니다. 와? 포장마차마다 붉은 글씨로 쓰여있던 참새구이와 소주. 참새구이 한 마리는 달걀 하나값 정도.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도 소주 한 잔에 참새 한 마리 정도는 플렉스할 수 있었죠. 그런데 왜 하필 참새를 먹었던 걸까요? 사실 참새는 농촌에서 환영받던 새가 아닙니다. 참새가 먹는 벼의 양 결코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새를 포획하면 구워 먹었습니다. 예로부터 맛은 인정받은 모양인데요. 임금의 수라상으로 올라갈 정도.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게 좋은 보양식으로 유명했죠. 그러다 1970년대 이후 참새가 포획금지종으로 지정되면서 몸값이 귀해진 건데요. 메추리나 병아리를 참새로 속인다는 소문도 한창 돌았었다는. 참새구이와 잔소주가 직장인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면 집으로 찾아오는 야식도 있었습니다. 늦은 밤 출출해질 무렵 들려오는 찹쌀떡, 메밀묵을 외치는 소리. 야식 장수들은 네모난 모판을 어깨에 메고 다녔는데요. 창문을 열고 돈을 건네주면 방 안으로 넣어주는 시스템. 언제 올지 몰라서 그렇지 배달보다 편리했죠. 찹쌀떡과 메밀묵, 이 둘이 짝꿍인 이유는 뭘까요? 목에 걸리기 쉬운 찹쌀떡에 부드럽고 물기 많은 메밀묵. 영양가가 높으면서도 소화가 잘 돼 밤늦게 먹기 좋은 데다 찹쌀의 더운 성질과 메밀묵의 찬 성질이 궁합에 잘 맞았다고 하네요. 다시 볼 수 없는 추억의 야식 풍경이네요. 무한한 사랑을 받는 치느님. 국내 치킨 브랜드 수만 700여 개, 피자, 햄버거 등 다른 메뉴보다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하죠. 유독 치킨을 사랑하는 우리나라, 이유가 뭘까요? 맛도 맛이지만요, 가성비가 컸습니다. 과거 만 원이면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던 메뉴, 적은 비용으로 외식하는 기분을 낼 수 있어 서민들에게 1순위 야식으로 꼽혔죠. 치킨에도 계보가 있습니다. 초창기 0세대, 1960년쯤 등장한 전기구이 통닭. 예로부터 기름이 귀해 튀김 요리는 발달하지 못한 한반도. 닭고기는 주로 삶거나 먹었는데요. 철봉에 꽂아 니크롬 열선으로 익히는 방식에 봉지에 담긴 통닭은 별미 중의 별미였죠. 1세대 후라이드 치킨, 기름에 튀겨낸 치킨이 대중화된 건 식용유가 전국에 보급된 이유입니다. 1977년 신세계백화점에 개업한 한국 최초의 프라이드 치킨집 림스 치킨. 기존에 먹던 통닭이 아닌 네 조각을 내어 튀겨낸 미국식 켄터키 치킨을 선보입니다. 독특하고 세련된 맛은 한국인의 입맛을 빠르게 사로잡았죠. 순식간에 늘어난 켄터키 치킨 가게들, 천여 개의 점포가 성업 중이라며 유행 상점이라 명했는 인데요. 당시 한 마리의 가격은 600원이었다고. 2세대 양념치킨, 최초로 양념치킨을 선보인 건 멕시칸 치킨과 페리카나 치킨입니다. 고추장과 물엿을 베이스로 한 매콤달콤한 양념소스, 서양 음식인 치킨을 우리 입맛에 맞게 재탄생시켰죠. 신조어 반반도 이때 생겼다는. 3세대 간장치킨, 짭짤하고 달콤한 간장 양념을 입힌 교촌치킨표 간장치킨. 새로운 타입의 3세대 치킨으로 분류되며 대박 행진을 이어갔죠. 밝고 깨끗한 카페형 매장을 꾸린 BBQ치킨, 오븐구이 치킨의 선두주자인 국내치킨, 콜팝을 필두로 버라나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예치시, 불맛을 제대로 입힌 숯불 바비큐, 술랄라 치킨 등 다른 브랜드에서도 다양한 치킨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치맥 문화를 굳힌 결정타는 2002년 열린 한일 월드컵입니다. 축구 경기 보면서 치맥 뜯는 게 국룰이 되어버린 건데요. 당시 대표팀이 이길 때마다 치킨집 사장님들은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고 하네요. 뭐 과거에는 푸짐한 한 끼였다곤 하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옛말이 됐네요. 대한민국 사람들, 족발에도 진심입니다. 오양족발, 냉채족발, 불족발, 족골뱅이 등 족발을 이용한 다양한 메뉴들. 사실 족발은 발이 아니라 다리를 먹는 요리라는 거 아셨나요? 발이 있는 건 미니족발이라고 따로 부르고요. 보통 다리살을 사용하죠. 그렇다면 앞다리, 뒷다리 중 맛있는 건 뭘까요?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많아 쫄깃한 껍질에 담백한 맛이 나는 앞다리와 두툼한 지방층이 부드러운 뒷다리, 기호 차이일 뿐 나름대로 다 맛있죠. 지금은 전화 한 통이면 집 앞에 도착하는 족발. 옛날엔 엄청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몸을 행하고 서 있는 발, 모든 전기가 집중되어 있다고 믿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건데요. 서양의 족발 비슷한 요리들도 그렇습니다. 양배추 절임을 곁들여 먹는 독일의 슈바인학센, 오스트리아의 슈텔체, 체코의 꿀레뇨 등 새해 음식으로 먹는 나라가 적지 않았죠. 나름 고급 음식이었던 족발, 어쩌다 우리나라 대표 야식 메뉴가 된 걸까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서울로 대거 유입된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 생계를 위해 된장을 넣고 푹 삶은 평안도식 족발을 판매하는데요. 그러다 좀 더 사람들 입맛에 익숙한 간장 을
넣고 조리는 걸로 레시피 변경. 이게 엄청난 히트를 칩니다. 금세 입소문이 돌아 운전 성실을 이루고 족발거리가 형성되는데요. 이곳이 바로 장충동 족발골목인 거죠. 사실 족발은 뜰 수밖에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 이만한 안주가 없었는데요. 2만원이면 족발 하나 놓고 서너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죠. 경제위기에도 족발골목엔 사람이 더 많이 몰렸다고. 지금은 비싼 족발, 그땐 왜 저렴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대중음식이 아니다 보니 축산물 시장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녀도 아무도 안 가져가던 부위였죠. 족발은 배달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크게 성장한 업종이기도 합니다. 당시 야간 배달의 핵심 메뉴, 미리 삶아놔서 주문 즉시 배달이 가능했고요. 족발 세트에 비빔밥 국수를 곁들인 조합도 인기 폭발이었죠. 요즘 족발은 양념과 단맛이 강한 편이지만요. 원조 족발은 담백한 맛이 특징. 간장을 넣고 푹 졸이는 게 전부라는데요. 비법은 다름 아닌 깨끗하게 손질한 족발이라고. 조기 신선하면 냄새 잡을 필요가 없어 굳이 다른 재료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오늘 저녁 족발 땡기네요. 우리나라 대표 야식 메뉴, 치킨, 족발, 라면, 피자. 다른 나라에선 주로 어떤 야식을 먹을까요? 먼저 미국은 달고 짠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버팔로윙, 맥앤치즈, 초코칩 쿠키, 팝콘. 그래도 국룰은 역시 먹다 남은 피자가 최고죠. 캐나다에선 전통 음식인 푸틴을 먹습니다. 남녀노소 사랑받는 음식으로 푸틴에 맥주면 게임 끝. 다만 칼로리가 어마어마하다고. 브라질에선 파티 행사 등 어디를 가든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브라질식 치킨 크로켓, 코시냑. 다진 치킨과 치즈를 부드러운 반죽 으로 감싸 닭다리 모양으로 만들어 튀겨낸 거죠.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하몽. 스페인 애주가들이 사랑하는 야식은 하몽 샌드위치입니다. 반으로 자른 바게트에 값싼 하몽과 치즈 한 장을 껴넣으면 완성. 스웨덴 스타일 핫도그도 있습니다. 납작한 빵에 으깬 감자, 양파 튀김, 새우 샐러드를 채워넣는데요. 으깬 감자를 산처럼 덮어주는 게 특징이죠. 영국은 칩앤치즈입니다. 완두콤, 그레이비, 치즈, 그리고 카레 소스. 네 가지 종류의 칩 토핑을 고를 수 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건 칩앤 그레이비. 카레 맛도 마니아층이 많다 고 하는데요. 가끔 치즈가 안 녹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킹 받는 때가 많다고 하네요. 가까운 나라 중국과 일본은 어떨까요? 중국인이 가장 좋아한다는 야식들, 중국식 파전, 충유빙, 지엔빙, 양내장탕, 창펀 등 많지만요. 대세는 역시 매콤한 마라의 볶음, 마라룽샤와 맥주입니다. 먹다 보면 입안이 얼얼해지는데요. 누가 더 빨리 껍질을 까먹나 내기도 한다고. 일본도 야식을 즐기는 나라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야식, 달걀 얹음밥. 밥 위에 간장을 뿌리고 날달걀을 비벼 먹기. 전용 소스가 따로 나올 만큼 대중적 메뉴이죠. 다음은 오차즈케. 연어, 김, 매실장아찌 등 밥 위에 취향이 맞는 재료를 올린 뒤 찬물을 부어 먹는 음식. 소화에도 좋고 몸이 따뜻해져서 잠을 푹 잘 수 있다고. 1위는 역시 라멘입니다. 비교적 늦게까지 영업하는 라멘 전문점. 편의점에서도 간단히 컵라멘을 사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역시 이 나라 저 나라 다 봐도 야식은 우리나라가 최고네요. 야식의 역사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우리말로는 밤참, 밤에 먹는 수라상도 있었습니다. 주로 면, 식혜, 우유죽 등으로 차려진 야다 소방과 엄연한 정규식단이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야근, 밤늦게까지 업무를 봐야 했던 조선시대 임금들. 밤참을 꼭 챙겨 먹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게요. 야근을 하면 밤늦게 식욕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죠. 밤에 먹는 음식은 무조건 살로 간다는데 사실일까요?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이 동일하다면 오전에 먹든 오후에 먹든 체중 변화에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결론은 그냥 많이 먹어서 찌는 것. 다만 먹을 거 다 먹고 거기에 야식까지 챙겨 먹으니 살이 찌는 거죠. 뭐 살이 찌지 않는다 해도 야식을 적극 권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제일 안 좋은 건 먹고 바로 자는 습관. 충분히 소화를 시키지 못한 채 누우면 위산이 역류해 위장장애를 유발하고요. 다음날 컨디션에도 지장을 줍니다. 온몸이 회복에 집중하는 수면 시간, 음식물이라는 일거리가 들어오면 업무를 억지로 가동해야 하는데요. 위장에 혈액이 쏠리면서 뇌, 근육 등 다른 부위의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방해받죠. 몸이 찌뿌둥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게다가 야식을 두둑하게 먹으면 아침에 공복감을 잊게 만들어 식사를 거르게 되고요. 점심에 배고픔을 느낄 확률이 상승. 자신도 모르게 폭식을 하고 밤늦게 다시 허기를 느끼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음식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야식으로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식을 먹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밤에 먹어도 괜찮다는 야식들. 두부, 그릭 요거트, 아보카도, 아몬드, 닭가슴살, 흰살 생선. 근데 선생님, 우린 이걸 야식이라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요. 그나저나 야식은 적당히 먹긴 해야겠네요.